분류가 잠깐 바뀌었습니다. 커리큘럼 들어와 보시면은 여기 숭덕 1년차부터 해서 러스터를 좀 분류를 좀 바꿔서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전에 601번부터 620번까지 중급 3년차에 들어있던 요 에피소드들을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501번에서 520번으로 바꿔서 중급 2년차 EC라고 하는 과목으로 넣었어요. 중급 3년차 과목을. 그래서 보시면은 각 연도마다 중급 1년차에도 과목이 3개, 중급 2년차에도 3개, 3년차에도 3개씩 있어요. 번호가요. 그러니까 300번부터 400번, 400번부터 500번, 500에서 600번. 에피소드 100개를 하나의 과목으로 해서 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가 1500개 정도 올라가니까 총 15개 정도 과목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중등 1, 2, 3, 4, 그리고 대학 과정으로 연결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지금 7월 한달 동안에 약한 400개 에피소드 정도를 만들어서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간 게 중등 1년차 올라갔고, 요 부분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요 3, 2년차 EA 요것도 올라갔고, 코딩 실습을 오늘 올릴 거예요. 요거 100개, 실습 예제 100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요게 예전에 중등 3년차에 있던 예제를 중급 2년차로 내려온 겁니다. 그죠? 601번부터 620번까지를 502번부터 520번으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중급 3년차 요 녹화되는 내용들은 교재는 미리 말씀 좀 드릴게요. 601번부터 700번, 그러니까 3회에는 Web Assembly with Rust라고 하는 책으로 써서 왓슴이라고 얘기하죠. 왓슴을 다룰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Functional Programming을 다룹니다. 그리고 중급 4년차에 올라갔을 때는 데이터 스트럭처와 알고리즘 다루고, 그리고 4년차에서는 컨커런시, 그리고 리유저블 코드 위드 라스트. 이거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이거. 이건 나 우리 스페이스 웹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제예요. 그리고 하이 퍼포먼스, 이렇게 중급 4년차에서는 4개 과목을 다루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이렇게까지 지금 아마 8월 달까지 녹화를 하면은 중급 1, 2, 3년차까지 녹화는 끝날 겁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요걸 마저 녹화를 할 거예요. 9월 달, 8, 9월 달에서 중급 4년차까지 녹화가 끝나면은 그러면은 중급 5년차, 5년차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죠. 대학이죠. 대학에서 대학 1년차 공간 웹과 표준 교육 인프라, 오픈AI 캠퍼스죠. 실제 코딩 실습이에요. 그리고 표준 화폐 등등 이런 거 실습을 진행할 건데, 이거는 이제 아마 지금 계획상으로는 대략 9월 달까지 얘기를 녹화를 하고, 10월 달부터 11일 12 해서 12월 말까지 해서 요네 가지, 여섯 가지죠. 여섯 가지 시스템에 대략적으로 동작 가능한 형태로 러스트 기반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